넌 나의 전부 I can't take my eyes off you. 바야흐로 2017년 2017년 5월 23일 2017년 5월 23일 2017년 5월 23일 그렇지. 아무래도 방송국에 갔을 때지. 처음에 이제 데뷔하고 막 했었을 때는 이제 뭐 마이크도 그렇고 이게 막 꽂는 걸 잘 못했단 말이야. 근데 그 무대에서 소리가 갑자기 너무 작으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딱 돌리는 모습을 보고 아 이제 나도 5년 차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들어. 그러니까 내가 솔직히 난 지금 내가 5년 차라는 생각을 하고 싶지 않거든. 그러니까 마음만은 뭐 진짜 너무 지금도 갓 데뷔한 것 같은데 나는 아직 내가 5년차라는 게 실감이 안 나고 아직도 신인 같은데 신인이었으면 좋겠어 평생. 연차 쌓이고 싶지 않아. 평생 신인으로 남고 싶어. 나도 준이 말에 공감해. 조금은 5년차라는 게 믿기진 않지만 말도 왜 이러니? 아 근데 조금은 야속해.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가는 것 같아서 너무 야속하고 그리고 너무 잘하는 분들이 데뷔를 많이 하시니까 아우 미쳐버리겠어. 아우. 하지만 K-POP의 미래를 위해 응원합니다. 저희도 응원해주세요. 달라진 게 몸. 운동을 많이 했거든. 데뷔 때 너무 말랐어가지고 지금은 좀 운동을 해서 좀 많이 몸을 많이 키웠는데 그런 거 나는 많이 달라졌다. 나도 몸 살코업을 좀 했어. 살코업 빼야지 이제. 솔직히 나는 실력적으로 되게 많이 성장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 그래서 뭐 예전에 비해서 뭐 많이 달라졌는지는 나의 무대 그리고 에이스 무대를 보시는 분들이 아실 테지만 아직도 노력 중이야. ING야. 항상 ING야. 앞으로도 그럴 거고. 나는 좀 마음 속에 있는 그 여유가 조금 생겼다고 해야 되나? 아무래도 마음가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좀 더 프로페셔널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방법들을 알게 되는 것 같아가지고 요즘이 난 그래서 데뷔 초보다 지금이 더 좋아. 지금의 내 모습이 더 좋고 그리고 더 발전하고 싶고 약간 그런 게 생겨가지고 그런 게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 멤버들이 내 편이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난 콘서트 했을 때 콘서트 딱 할 때 너무 재밌어. 공연할 때 너무 재밌고 그리고 무대를 같이 끝내고 딱 내려왔을 때 그 뿌듯함? 그거는 진짜 돈을 얼마를 주고도 살 수 없는 그런 기분들이어서 정말 그때가 가장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것 같아. 나는 컴백할 때 뭔가 컴백할 때 누군가 이렇게 우리를 좋아해 주는 그런 마음들이 그래도 데뷔하길 잘했다 그래도 이거 하길 잘했다라고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것들인 것 같아. 난 항상? 컨셉 잘 잡으셨네. 나는 그냥 무대할 때 우리 초이스 앞에서 무대할 때 에이스로 데뷔하길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 실력도 좋고 사람 좋은 에이스라는 팀에서 이렇게 무대를 하는데 또 그런 우리를 사랑해주는 초이스까지 있으니까 에이스로 데뷔하길 정말 잘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지.
초이스 하면은 힘의 원천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나의 전부? 나의 전부. 귀여워. 귀여워. 저희들 진주. 클로버. 클로버. 예. 네. 조이스는 항상 저희에게 행운이 되어주는 것 같아요. 귀여워. 저희들. 그럼 조이스를 만난다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보고 싶었어. 너무 오랫동안 못 봐서 보고 싶었어. 앞으로는 못 본 만큼 더 많이 보자. 사랑해. 아프진 않았지? 많이 멀리서 응원해줘서 고맙고,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서 너무 좋은 것 같아. 앞으로 오랫동안 오래오래 만나자. 밥 먹었냐? 보고 싶었어. 밥은 먹었어? 보고 싶을 땐 보고 싶더라도 밥은 먹고 다녀라. 어떻게 지냈니? 그놈 뭐했니? 잘 지냈니? 일상대화? 일상대화. 저희 일상대화를 많이 해요. 일상적인 대화를 하더라고. 팬들에게 뭐라고 하고 싶은 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네가 있어서 활동을 할 때도 하지 않을 때도 심심하지 않았고 항상 웃을 수 있었어. 고맙다. 옆에 있어줘서. 진심이야. 항상 누군가의 옆을 항상 이렇게 바라봐주고 이렇게 지켜준다는 게 전 나는 진짜 쉽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근데 그런 마음들이 항상 힘이 많이 됐고. 언제나 우리 초이들 옆에는 에이스가 있을 거고, 에이스 옆에도 분명 초이스가 있어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항상 서로를 생각하면서 행복했으면 좋겠어. 우리 같이 행복하자 앞으로도. 사랑해. 사실 실제로 만나면은 반말을 잘 못하겠지만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반말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뭔가 새로운 도전이었던 것 같고, 나의 반말을 원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셔. 근데 노력해 볼게. 알았지? 우리 같이 행복하자. 오래오래 오래오래 보면서 같이 행복하자. 사랑한다. 조이스 사랑해. 안녕. 조이스 사랑해. 안녕. 안녕. 조이스 사랑해. 조이스 사랑해. 조이스 사랑해. 안녕. 안녕. 조이스 사랑해. 안녕.